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팝님이 문제를 두 문제나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네, 별두개 반. 짜리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알파벳이 이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아홉 개 중에서 가운데 다섯 번째 알파벳. 여기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이걸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자, BGM을. 사탕 퀴즈. 한번 저도 풀어볼게요. 이유도 같이 써주세요. 네, 딥싱크님 I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뭐죠? 아이유? 맞아? 아니야? 아이유의 노래 아니요? 아이유 아니구나. 아, 어디 보자. 답은 아니에요. 가수 아이유, 네, 아재드립 나왔습니다. 아니고요. 뭔가 이제 규칙이 있겠죠? 좀만 있다가 힌트 요청할게요. 지금 2분 30초,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아홉 개 차례대로 별자리 아니고 요일도 아니고 먼데이 투즈데이 제니얼이 페브리 아니고 제이 알파벳 순서대로인가? BC 2 3 이거 피보나치 수열인가? G가 7 아니면 소수구나. K M 13 K 13 아니 K 같아. K 소수들 7, 11, 13. 소수인 것 같은데? M이 13이고, 그 다음에 Q가 17이고, S가 19. 그 다음에 W가 20, 21, 22, 23. K 정답, 소수 정답. 제가 맞췄습니다. 팝님, 제가 맞췄어요.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A가 1, B가 2, C가 3. 그러니까 B가 2가 되고 C가 3이 되고 E가 다섯 번째 알파벳이니까 5가 되고 G는 일곱 번째. 그 다음에 13 번째 맞나? 그치. 그 다음에 17 번째, 19 번째. 23번째. 그래서 이제 11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K네요. G가 7이고, 그치? 11번째 써 있는 알파벳 J. 그렇게 해서 맞췄어요.
네, 소수였습니다. 요 문제의 키포인트는 알파벳 순서, 그렇죠? 순서 배열 그런 규칙, 무슨 규칙이 있을까? 네, 축하합니다. 네, 문제 제공 감사합니다, 팝님. 오늘은 제가 맞췄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감사합니다.